추석 대목을 맞은 양양시장. 특산품 판매장 곳곳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. 그런데 손님들은 자연산 송이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게 일쑤입니다. 1등급 기준 소매 가격이 최고 170만 원 넘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. 시세만 물어보고 그냥 비싸니까 그냥 다시 그냥 되돌아가게 됐어요. 그냥. 자연산 송이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이지만 정작 농민들은 울상입니다. 곰판장에서 만나 한 농민은 일찍 산에 올랐는데 손에 쥔 송이는 고작 8개뿐이라고 말합니다. 산에 저희가 4만 평인데 이게 인건비는 두 채 쳐놓고 너무 힘들게 다니는데 안 딸 수도 없고. 또 다른 농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한만 비싼 만은 없는데 없어요. 1등짜리라도 한 뿌리를 가져와야지 값이 올라간 게 비싸게 받는다 이런데요. 농민들은 예년 같은 추석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. 송이 공판이 시작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.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. 올 들어 전국의 자연산 송이 공판 거래량은 7,000kg 안팎. 지난해 같은 기간 39,000kg의 5분의 1 수준입니다. 반면 평균 가격은 2배 정도 오르는데 그쳐 전체 공판 금액은 지난해의 36%에 머뭅니다. 농민 한 명당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. 문제는 송이 적황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. 들쭉날쭉한 날씨와 기후변화 탓입니다. 올해 평소랑 다르게 조금 집중호우도 많았고 그리고 좀 더위가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더워서 아마 그거에 지금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송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